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믿고 누리는 삶,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세계대학 수련회가 1월 29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홍아람 전도사회 28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핵 심훈련이 2월 3일 부산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시공간 초월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시대를 주제로 2월 9일부터 이틀간 하이서울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2월 4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2024 세계대학 수련회 2월 3일 토요핵 심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직 복음 하나교회를 위한 특별헌금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 중, 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진혁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나교회 기도카드 777 기도문이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송현희 구역 류현주 권사 모친, 4대교구 남구 2구역 오연경 집사 부군, 4대교구 남구 2구역 김인규 씨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